안녕하세요. TTC 토익,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강사 은민아입니다. 현재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토익 시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채용에 사용되거나 그 밖에 그 졸업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 인증 시험 또는 이직을 했을 때도 필요하고 같은 직장 내에서 주재원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업무 파견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되어지는 시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 공인 인증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고요. 그에 따라 그 수험자들의 시험 성적도 상당히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토익으로 2016년 5월부로 바뀌어서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기업이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에서 인지하고 또는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들여주는지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난이도는 상향 조정되었지만 학생들한테는 또는 수험자, 후보자 모든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거기에 부합하고 그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영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팩터입니다. 자기의 특기로 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테니까 반드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